한혜원 기자 지난해 수입 자동차 최초로 국내 판매 5만 대 달성에 성공한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가 올해도 판매 늘리기에 주력한다. 판매 목표는 지난해보다 1만 대 늘어난 6만 대로 세웠다. 2천억 원을 들여 판매망을 확대하고 영업사원 천여 명을 신규 채용할 계획이다. 디미트리스 실라키스 벤츠 코리아 사장 사진은 16일 서울 장충동 신라호텔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난해 성공에 안주하지 않고 올해도 성장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올해 6만 대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낮은 경제 성장률과 정치적인 불안정성까지 더해지면서 성장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서도 지난해 출시한 E클래스 전년 46,994대 대비 19.9% 장했다. 지난해 국내 수입차 시장이 7.6% 소하며 7년 만에 첫 역성장을 기록한 것과 대비되는 성과다. 실라키스 사장은 지난해 11월 일찌감치 국내 수입차 업계 최초로 연간 5만 대 판매를 달성하며 수입차 1위 자리를 차지했다라며 벤츠의 글로벌 시장 성장률인 11.3% 크게 웃도는 수치라고 설명했다. 벤츠 코리아는 올해 판매 인프라 확대를 위한 투자를 늘린다. 영업 네트워크 확장을 위해 딜러사들과 함께 2천억 원을 투자한다. 영업사원은 지난해보다 약 20가량 천여 명을 채용한다. 올해 말까지 20개의 전시장, 55개의 서비스 센터와 20개의 인증 중고차 전시장도 갖춘다. 디지털 서비스를 강화하겠다는 계획도 세웠다. 최근 수입차의 주요 고객층으로 자리 잡은 20에서 30대의 젊은 고객들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분석된다. 올해부터는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를 통해 서비스 예약과 상담, 모바일 결제 등이 가능하도록 구현한다는 계획이다. 디지털 네트워크 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KT와의 전략적 제휴를 체결한다. 실라키스 사장은 벤츠 코리아의 디지털화는 KT와의 협력을 통해 이루어질 것이라며 KT와 커넥티드 칼 서비스 패키지를 개발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벤츠 코리아는 올해 총 6개의 신차를 도입할 예정이다. 특히 SUV와 고성능 차종 확대에 주력한다. 오는 3월에는 중형 SUV인 GLC의 쿠페형 신차인 더 뉴 GLC 쿠페를 출시한다. 10세대 E클래스의 고성능 모델인 더 뉴 메르세데스 AMG E63 4매틱도 선보일 계획이다. 친환경차 시장 공략을 위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PHEV 모델도 내놓는다. 한혜원 한경.com 기자 ANHW@ 한경.